안녕하세요. 2018년 8월 둘째 주 해피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밴드 YB가 세계적인 음악 축제에 공식 초청돼 한국 락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의 폴앤락 페스티벌은 60만 명이 모이는 유럽 최대의 뮤직 페스티벌인데요. YB는 아시아 밴드 최초로 이 무대에 공식 초청을 받았고요. 열정적인 무대를 펼쳤습니다. 관객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배우 박해진 씨가 소방 홍보 영상에 재능 기부로 출연했습니다. 박해진 씨는 직접 소방대원으로 변신해서 시민을 구조하는 모습 등을 촬영했는데요. 소방관들의 수고를 더 잘 알게 됐다고 촬영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박해진 씨는 해피뉴스 단골 손님이라서 좀 넘어갈까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 여자친구가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이어 도쿄에서도 라이브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요. 도쿄 라이브 공연은 3천 좌석이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대한민국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길 해피뉴스가 응원합니다. 내일은 해피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